그다음에 트리 명령어 추가시켜가지고 잘라주시고. 자, 이렇게 해서 마무리. 아, 참. 여기 중심선이 하나 빠졌네요? 중심선을 넣어줬어야 되네. 여기도 중심선 하나 추가시킬게요. 신비린 만큼. 평면도상에 중심선이 하나 빠졌어.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여기도 마찬가지 중심선 하나 필요하네. 여기는 거리가 12mm. 중심선 하나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끝! 자, 다 됐죠? 다 됐습니다. 그래서 싹 지어주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대칭이죠, 대칭. 요 선을 중심선으로 바꿔주고, 그 다음에 양쪽 5mm씩 늘려주고, 그 다음에 2mm 간격으로 해서 선을 그린다고 했죠. 2mm, 2mm. 그 다음 옵셉 1mm. 그 다음에 대칭 복사. 그 다음 대칭 복사 한 번 더. 중간점 잡고 대칭 복사하시면 되겠죠.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해서 이제 투상도는 다 그렸고요. 그 다음부터 치수 기입을 할 건데, 치수 기입할 때 주의할 점은 글자 크기를 좀 추정 좀 해주세요. 글자 크기를 우선 화살표 크기는 2.5네요. 문자는 2.5, 2.5, 2.5도 이렇게 크나? 이 정도 줄일까요? 이 정도 줄여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어. 글자 크기는 이 정도 줄였습니다. 저는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. 자, 정면도서부터 치수 기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. 뭐 치수 기입은 어렵진 않아요. 뭐 어려운 형상 어려운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는 편하게 진행해 주시고. 6의 4포. 그 다음에 여기는 10. 여기는 6. 어? 잠깐, 여기 또 11mm네? 어허. 잠깐만, 이게 다 틀리구나. 이것도 제가 또 잘못했네. 여기 수정 좀 해야겠네요. 저는 여기 똑같은 형상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. 수정 좀 하겠습니다. 우선 0.5mm만큼 옵셋 시켜야겠네요. 이동.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0.5mm 옵셋 이동. 이동을 좀 시켜주고 다시 대칭 복사. 여기는 이제 보니까 카운트 보아 이 큰 구멍이 11mm, 그 다음 밑에가 7mm가 되겠네. 그 다음에 6mm, 그 다음에 3mm.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죠. 그러면 얘도 조절해줘야겠네요. 여기는 7, 11 됐고. 자, 그 다음에 파이가 들어가줘야 돼요. 10에는 10파이가 들어가줘야 돼요. 골뱅이 지름 넣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
위치 이름을 넣어주시고, 그리고 앞에다가 2다시 넣어주셔야겠죠.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골뱅이 들어가서 지름 넣어주시고, 얘도 마찬가지 지름, 그 다음 2다시 넣어주시고, 그 다음에 데이텀 들어가야겠네요. 데이텀 표면 거칠기도 이거 데이텀도 있고요. 아까 데이텀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이동시킵니다. 이거 스케일 조절 잘 하세요. 너무 크면 안 돼요. 그래서 SC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스케일 조절 좀 하시고. 자,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. 글자만 보이십니다. 글자. 잠깐만, 여기 스케일 조절하니까 얘가 문제가 되네. 폭파시키고 할게요. 폭파시키고 지금 진행합니다. 폭파시켜야지 이게 스케일 할 때 먹을 것 같아요. 이게 폭파가 안 되면은 이 화살표 머리가 없어지죠. 주의해 주시고. 그래서 요거를 하나 붙여서 여기다가 붙여주시고, A. 그 다음에 기아공차 하나 만들어야겠네요. 기아공차는 직각, 그 다음 공차는 0.011 A, 데이터면 A 넣어주셔야겠고요. 이렇게 만들어줍니다.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시선 하나 뽑아주고 여기다가 그냥 붙이기 하시면 돼요.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붙이기 하세요.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. 잠깐, 얘가 또 너무 크네 상대적으로. 뭐 얘를 좀 키워야 되나? 얘를 좀 키울게. 너무 줄였나봐. 오케이, 됐고. 그 다음에는 표면 거치기 들어가야겠네. 표면 거치기는 마찬가지 전에 거 또 따와서 이걸 가지고 진행하면 되겠지. 우선 W가 주로 들어가는 부분 좀 스케일 조절 좀 하고 파피를 이용해서 또 작업 들어갑니다. 여기 W, 그 다음 여기 W 들어가 주시고, WW 그 다음에 이쪽 방향 W가 더 필요하네요. 여기가 또 W, 여기 W 하나, W 둘 들어가주고, 그 다음에 이제 X가 필요하네. X 필요한데 얘를 여기 U9 이제 X 더블 클릭한 다음에 X를 바꿔주시고, 그 다음에 Y도 하나 들어가네. Y는 바닥면을 Y로 해달라네. 연맞춰달라는 거죠 한마디로. 바닥면 그럼 다 됐고, 그 다음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X 두 개 X 두 개가 들어갑니다. 그래서 왼쪽 하나, 오른쪽 하나. 엑스. 여기다 엑스 넣어주시면 되겠고. 끝났네요. 이렇게 정면도는 표면 거칠기 및 기아공차 완료. 잠깐만, 이거 스케일러 조절이 좀 가능할까 모르겠네. 조절 좀 해볼까? 오케이, 0.8.
자, 다 됐고요. 그 다음부터